리딩보디 2의 6-1 해설입니다. 자, 2의 6-1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케이. 무슨 시하고 무슨 시에 대한 얘기 합니까? 어떤 시와 어떤 시와 어떤 시. 어떤 시는 뭐라고도 부른다? 부사. 형용사라고도 부르고요. 어찌 시는 뭐라고도 부른다? 부사.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와 어찌 시. 자, 어떤 시 원래 이름은 뭐다? 형용사. 학교 선생님들이 형용사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아, 저거 어떤 시 얘기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떻게. 어떤 시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네. 어떤 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부터 막히면 어떡합니까? 응? 이거 어떤 볼펜이야? 빨간 볼펜. 빨간 볼펜. 어떤 볼펜? 빨간 볼펜. 어떤 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어떤. 무슨. 어? 무슨 색깔 볼펜이야? 빨간 색깔 볼펜. 어떤 색깔이라고? 빨간 색깔. 무슨 색깔이라고? 빨간 색깔. 그래서 어떤이나 무슨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어떤 시들이다. 영어로는 뭐죠? How 또는 What. 오케이. 무슨 색? 빨간색. 영어로 무슨 색? 영어로 이거 무슨 색깔이니 할 때 무슨 색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무슨 색? 무슨 색을 영어로 하면 뭐죠? 무슨 꽃? 무슨 책? What is the book? 무슨 책? What is the book?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막히면 어떡하니? 무슨 색? 내가 문장을 얘기합니까? 문장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무슨 색이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은 문장이겠지. 난 그냥 무슨 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묻고 있어.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무슨 꽃? What flower? 무슨 옷? What shirt? What clothes? What clothes? Clothes 너 이미 배운 단어다. 어? 오케이. 그래서 how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 이제 시작합니다.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뭐를 꾸며준다고 하고 있네요. 어떤 이름, 시는 무슨 시를 꾸며준대요? 이름시. 이름시를 어떤 것 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시는 어떤 뒤에 것 이름시 명사를 넣어서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어떤 시가 이름시를 꾸며줄 수 있는 이유는 이름시는 전부 다 것. 것. 그래서 어떤 뒤에 것. 어떤 볼펜? 빨간 볼펜. 오케이. 볼펜 무슨 시? 이름시. 그래서 이름시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름시에는 책상, 공기, 여름 이런 것들이 이름시인데 오케이, 영어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책상은? desk. desk고 공기는? air. air. 여름은? summer.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어떤 책상, 어떤 공기, 어떤 여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어떤 공기? 맑은 공기. 어떤 여름? 더운 여름. 방금 했던 말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Clean desk. Clean desk? Clear air. Clear air?
Hot summer. Hot summer.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lean, clear, hot. clean의 뜻은? 깨끗한. 오케이. 근데 또 다른 뜻도 있지 않나? 깨끗한이라 뜻 말고. clean, 깨끗한, clear. 맑은. hot. 더운. 지금 여기서 clean, clear, hot은 전부 다 무슨 시로 써? 어떤 시로 써? 어떤 데스크? clean desk. 어떤 air? clear air. 어떤 summer? hot summer. hot summer. 뒤에 나오는 이름시 summer, air, desk를 꾸며주고 있다. 잠깐만요. 눈으로 한번 pick up, put down, eraser, backpack, open pencil. Pick up your pencil, open your backpack, close your book, put down your roller, pick up your eraser. 오, 웬일로. 하나도 안 틀렸네. Perfect! Okay. 준비 잘해왔네. 그니까? 네. 근데 clean이 깨끗한 말고 또 다른 뜻도 있었잖아. 무슨 뜻도 있었더라? Clean your room.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닦다? Clean your room 하면 무슨 뜻이었더라? 뭐지? Clean your room 하면 뭐야? 어? 다 끝났나? 어? 네가 책을 잘못 쓰고 왔던 거래 임마. 네가 애초에 책을 내가 잘못 끼워놓은 게 아니고 네가 책을 엉뚱한 걸 들고 온 거였네. 이제 알겠어? 네가 지원이 책을 들고 왔잖아. 너의 깨끗한 방? 너의 깨끗한 방? 소리의 뜻이 이런 뜻도 있었지 않나요? 어? 여기에서 clean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하던 시. 누구야? clean your room의 뜻이 네 방 청소해라 라는 명령문이고 clean의 뜻이 청소하면 하다면 clean은 청소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니 내가 지금 clean desk 할 때는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어떤 시 하는 거고 그러면 네 책상을 청소해라 네 책상 좀 깨끗하게 만들어라 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clean your desk 너의 깨끗한 책상이라고 하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네 책상을 좀 청소해라. Clean your desk. 너의 깨끗한 책상. Your clean desk. 계속해서. 자, 다음부터는 어떤 씨가 하는 일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씨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를 꾸며준다? 이름씨. 이름씨를 꾸며준다. 예를 들어서 키 큰 남자아이. 더보 행복한 영화 해피 무비 그래서 어떤 씨가 길어 짧아 짧아 짧기 때문에 우리말하고 똑같이 앞에서 뒤로 꾸며주고 있다 해피 무비 어떤 what movie? 해피 무비 what boy? 토보이 what color? red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역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떤 씨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다? 비동사를. 오케이, 여기서부터 말로 문장으로 시, 읽어주세요. 어떤 씨 앞에 비동사를 써서 하다시처럼 쓴다. Be happy의 뜻이 뭐예요?
그럼 be happy 해듯이 행복하다면 마치 무슨 시 같은 뜻입니까? 사다시 같은. 사다시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남자아이들은 키가 커요. 그 남자아이들은 키가 큽니다. 오케이. 네가 지금 여기에 읽었는 거에 말은 앵무새처럼 하는데 실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어? 그 남자애들은 키가 큽니다가 뭐라고요? The boys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맞네요.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The boys are tall. 네가 방금 어? 키 큰을 키 크다 하고 싶으면 어? 어떤 시 앞에 비 동사를 쓴다라고 읽어놓고는 The boys tall이 남자애들 키가 크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냐 이게? 그래서 그 남자애들은 키가 큽니다 라는 영어 표현은 뭐다? The boys are tall. The boys are tall. 그 영화는 행복합니다. The movie is happy. 어떤 시 쓰는 방법이 이와 같이 어떤 boy, tall boy, 어떤 movie, happy movie 할 수도 있지만 The boy is tall. The boys are tall. The movie is happy. happy 앞에 비동사, tall 앞에 비동사를 써서 키 크니 키 크다, 행복하니 행복하다. 자, 여기까지 어떤 시에 대한 그동안 배웠던 설명이고요. 그 다음 어떤 시하고 비교되는 무슨 시에 대한 설명? 어찌 시의 정식 명칭은 뭐다? 부사. 어찌 시 부사. 어찌 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찌. 어찌,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여태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How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내가 How가 몇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까? 두 가지. 뭐하고 뭐? 어찌, 어떻게. 이건 같은 뜻이고요. 그래, 어찌,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그래. 이건 어차피 똑같은 뜻이니까 뭐 구분할 필요 없고 이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다 했어요. 설명 처음 들어요, 혹시? 읽어보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How does the baby work? Hey, how are you? 이건 무슨 뜻이야? How are you?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는 어떻니? 그 다음 How does the baby walk?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우의 뜻은 둘 중 하나일 거고 워크의 뜻은 몰라요? 더 베이비의 뜻은 몰라요? 근데 How does the baby walk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뭐 추측해서 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어떤 아기가 걷니? 어떤 아기가 걷니?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아기? What baby? 어떤 아기야 걷니? What baby walks?
어떤 아기가 건지는 여기 있고요. 그냥 단어가 뭐 네가 아는 단어 이렇게 있어서 네 마음대로 하면 뭔가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있으면 그 규칙에 따라서 네가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계속해서 단어 가지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끊을 겸 이렇게 될 것 같고 어? 그러면 자 The baby walks는 무슨 뜻이겠니? 그 아이가 걷다. 그러면 Does the baby walk는 아기가 걷니? 그럼 how does the baby walk는? 어떻게 그 아기가 걷니? 그래서 여기 how are you의 how는 두 가지 뜻 중에서 어느 뜻이에요? 첫 번째. 여기 how does the baby walk 할 때 how는? 두 번째.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 대답 아무거나 해보세요. I'm fine. 잘 지낼 때 이렇게 하겠네요. Fine의 뜻은 How are you?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학기가 시작해서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I'm bus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그랬더니 I'm busy. Busy 무슨 뜻이에요? 바쁜. 여기 how는 어떤 시의 how예요? 어찌 시의 how예요? 어떤 시의 how. 그러니까 대답이 어떤 시네. 어? How does the baby walk? 라고 물어봤더니 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the baby walk?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한대요. 뭐래요? The baby walks slowly.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일까? The baby walks slowly. 그 아기는 느리게 걷는다. Slowly의 뜻은? 느린. 응? 왜? 그럼 slow의 뜻은? Slow car 하면 뭐예요? 무슨 뜻일까? 느린 차. Slow의 뜻은? 느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Hey, the baby walks slowly 의 뜻은? 그 아기는 느리게 걷는 중이다. 네? The baby is walking slowly 라고 얘기하자. 네? 벌써 다 했어? 네. 벌써 다 했어? 시험 친 거, 아, 다 아까 다 말았고, 오우, 왜 이렇게 빨라 오늘? 뒤에 구했어요? 네, 구했습니다. 그 아기가 느리게 걷는다 했지, 재우야? 네. Slowly의 뜻은 그러면? 느리게. 그건 무슨 시일까요? Slowly는. 어떤 걷는다예요? 어찌 걷는다예요? 어찌 걷는다. 그래서 how의 다시 처음부터 내가 정리하면 how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시 형용사 하나는 어찌 시 부사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 대답이 I am 뒤에 어떤 시를 집어넣을 거니까 how are you? 할 때 how는 어떤 시로서의 how고 How does the baby walk?는 그 아기가 어떤 상태인지 묻는 겁니까?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묻는 겁니까?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어? 그래서 얘는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어찌시. 얘는 어떤 똑같이 생겼는데 How are you? 할 때 How는 1번 뜻이고 어떤 시. How does the baby walk? 할 때 How의 뜻은 어찌시. 그리고 얘는 똑같은 뜻이라고요. 이거 다른 뜻이 아니라고요. 다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어? 어찌 어떻게는 어떤이란 뜻일 때는 뭐 상태가 궁금한 거라고 상태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쓰는 how라고요.
자, 그래서 how가 부사로서 쓰일 때 어찌시는 어찌 어떻게 영어로는 how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 어찌시다. 자, 어찌시가 하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찌시는 이런 일 한대요. 읽어보세요. 이놈 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시를 꾸며주며. 오케이. 이게 어찌시의 역할입니다. 아까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몇 가지였어?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 두 가지. 어, happy boy를 하든지 the boy is happy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일을 어떤 씨가 할 수 있고 어찌 씨가 하는 일은 어찌 씨는 이름 씨 빼고 다 꾸며준다고요. 어떤 씨하고 어찌 씨는 그럼 공통점이 있네. 둘 다 꾸며주는 거 전문가야. 근데 어떤 씨는 이름 씨만 꾸며주고요. 어찌 씨는 이름 씨 빼고 다 꾸며준대요. 네, 꾸며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우리말로? 언제, 어디, 어떤? 니 아니고, 여기에 어찌시 역할이니까, 어, how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 어떻게, 어찌, 그 다음에? 왜. 오케이. 그래서 어찌시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시간, 장소, 상태야, 방법이야? 방법.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어찌시를 영어에서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말로 어찌시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가 원어민인 사람들이니까. 자, 아래 문장들의 누가 나를 찾고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면서 어찌시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녀를 여기에서 만날 예정이다 라는 표현에다가 끊어읽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이 문장을 쭉 읽으면서 손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내가 그때 잘라줄게요. 손을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일단. 네. 이렇게 내가 보이게 해서 올리고요. 쭉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잘라주세요라고 표현하면 내가 그대로 한다고. 읽어. 응? 읽으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나는 이거 한글 알잖아. 나는 그녀를 여기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읽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겠지. 어, 그 다음부터 나는 그녀를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를까? 여기에서 왔어? 뭐? 뭐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응? 너 선생님이 그동안 끊어있게 하는 거 계속 구경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기만 봤던 거야. 아, 이래서 저기서 끊기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뭐 그거 테스트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떡할 건데? 혹시 만나다라는 하다시 있어? 응?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가 있어? 없어? 야, 오늘 다 못하겠다, 그치? 3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준비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